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덤벨로만 할 수 있는 상체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덤벨을 이용한 가슴 운동 두 가지, 등 운동 두 가지, 어깨 운동 한 가지, 팔 운동 한 가지를 해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밍업을 진행할 건데 덤벨 풀오버와 Y레이즈를 묶어서 할 겁니다. 덤벨 풀오버를 할 때 주의점은 너무 무거운 무게를 선택하지 않고 워밍업이기 때문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쭉 늘려주시면 되고, 저는 이때 벤치를 등 전체에 대는 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너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고 흉곽만 열린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최대한 허리는 아래쪽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흉곽을 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광배근이 조금 더 스트레칭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너무 뒤로 과장되게 스트레칭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좌신이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갔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덤벨 풀오버의 경우는 워밍업이기 때문에 15회에서 20회를 진행해줍니다. 조금 고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몸에 열이 날 수 있고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하는 Y레이즈 같은 경우는 등의 전반적인 안정화와 자세 교정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상체 운동을 할 때 꼭 이 Y레이즈를 워밍업에 포함시켜주는 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분명히 워밍업을 하지 않고 이 운동을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워밍업으로 부상 방지차 이 덤벨 풀오버와 Y레이즈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총 3세트의 워밍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몸에 열이 나야 됩니다. 몸에 열이 나지 않는다면 워밍업의 무게나 개수를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옷을 조금 벗고 다음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와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를 묶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게 하는 편이고, 첫 번째 세트는 20개, 두 번째 세트는 15개, 세 번째 세트는 10개에서 12개를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세트는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 20개, 그 다음에 덤벨 인클라인 플라이 20개, 이렇게 총 40개를 한 세트로 하는 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세트는 15개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알맞는 무게를 설정해서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게 선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의 절반 무게를 플라이의 무게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도 30kg로 프레스를 했고 절반인 15kg로 플라이를 했습니다. 운동 사이에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분 정도 쉬는 편이고, 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을 안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세트 끝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같은 거 세팅하고 물 한번 먹고 바로 다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때 이제 스트레칭 좀 해주고 조금 리프레시 한 다음에 한 2분 정도 쉬어주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비대 운동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빨리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약간 유산소 한다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네, 이것으로 첫 번째 가슴 운동 끝났고요. 이제 첫 번째 등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슴 운동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가슴, 등 섞어서 하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슴하고 조금 쉬어주다가 등하고 그 다음에 또 쉬어주다가 다시 가슴하면 가슴이 조금 회복돼서 더 중량을 잘 다룰 수 있더라고요. 이 순서를 바꿔서 가슴, 등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등 운동은 후암 덤벨 로우 플러스 덤벨 데드리프트를 묶어서 하는 슈퍼세트입니다. 제가 후암 덤벨 로우 다음에
덤벨 데드리프트를 묶어서 하는 이유는 뭐 덤벨 데드리프트로 뭐 길이 끈이나 햄스트링이나 뭐 후면사슬을 자극했다라기보다는 제가 투암 덤벨로우로 광배근을 최대한 수축시켜놓고 최대한 펌핑을 시켜놓고 그 펌핑감을 그대로 덤벨 데드리프트에 걸어주면서 광배근이 조금 타들어가는 느낌을 즐기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합니다. 이때 무게 선택은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무게로 진행하고 이거 역시 첫 번째 세트 20개, 두 번째 세트 15개, 세 번째 세트 10개에서 12개를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세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 운동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 가슴 운동으로 돌아갈 차례인데 이제 아까 전에 첫 번째 가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웜업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로 본 고중량으로 갈 거고 총 10회씩 3세트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덤벨 플랫프레스와 푸시업을 묶어서 할 거고 덤벨 플랫프레스 10개, 푸시업 10개 이렇게 해서 총 3세트를 스트레이트로 진행할 겁니다. 이때 저의 최대 포커스는 10개 3세트를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둬서 두 번째 가슴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트가 굉장히 쉬워 보였죠? 아마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뭐 무게의 종류가 많이 없으신 분들 또는 무게를 올리기가 겁나시는 분들은 다음 무게로 넘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40kg 다음에 바로 50kg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첫 세트가 조금 쉽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템포를 조절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는 10개의 횟수를 무조건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10개의 횟수가 너무 쉽게 느껴지신 분들은 템포를 아까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함으로써 내가 운동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 조금 더 난이도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운동이 쉽게 느껴지거나 무게가 가벼우신 분들은 템포를 늘려서 운동 강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쉬는 시간을 아예 안 가져가시고 다음 운동으로 바로 2세트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말하느라 너무 힘든데 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슴 운동까지 끝났고 그냥 모든 가슴 운동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등 운동을 할 건데 두 번째 등 운동도 역시 이제 웜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밍업이 필요 없고 바로 이제 고중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0개씩 3세트를 목표로 하고 원암 덤벨 로우와 그 다음에 인클라인 체스트 서포티드 투암 로우로 할 거고 요거 두 가지를 섞어서 10개 슈퍼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덤벨 로우를 할 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점은 다리를 안 쓰는 것 플러스 다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서 최대한 상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덤벨이 작은 경우에는 덤벨이 가벼운 경우는 사실 어떻게 해서든 다 덤벨을 당길 수가 있는데 덤벨이 커지면 커질수록 50kg짜리 덤벨의 경우는 제가 여기서 당기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스모 스탠스로 스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 하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힙힌지를 살짝 둬서 완전하게 하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하체를 최대한 배제한 채 이렇게 당겨주는 편입니다. 저는 한번 스모 스탠스 덤벨 로우를 해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덤벨 로우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의 역동작이라고 생각하고 등을 이런 식으로 모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모으다 보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숄더 패킹하는 자세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숄더 패킹하는 근육들이 조금 더 강하게 수축함으로써 전반적인 상체의 안정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깨 첫 번째 운동은 어깨 후면, 전면, 측면 순서대로 하는 운동인데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부터 하는 걸 좋아해서 후면부터 하는 것 뿐이지 후면으로 플라이 20개 하고 20개 할 때 손등 10개 그 다음에 아니 뭐지? 뭐라 하지? 아무튼 이렇게 10개 이렇게 10개 20개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0개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20개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트 20개 하고 두 번째 세트는 무게 올려서 15개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세트 바로 안 쉬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후면 할 때 측면 전면 쉬고 전면 할 때 측면 전면 쉬고 뭐 이렇게 쉬니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팔 운동 하나 3두 2두 슈퍼세트로 묶어서 하고 이번 운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운동은 슈퍼세트로 인클라인 덤벨 컬과 덤벨로 스컬 크러셔를 진행했습니다.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하는 이유는 일단 등받이에 등을 댐으로써 다리의 개입을 막고 최대한 팔에만 집중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저는 20개를 횟수 채우기를 하고 있는데 20개를 못 채울 경우 이거를 틀어서 해머 컬로 20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벨 스컬 크러셔 같은 경우는 바벨로 진행하는 것보다 팔꿈치에 부하가 조금 더 적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삼두를 타겟팅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